안녕하세요. 한국어 쉬워요의 정재환입니다. 네, 공부하시는 거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한국어 쉬워요가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또이두 분을 응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라디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부하는 게뭐늘 재밌진 않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쉬울 아, 때는 재미있고 힘들 때는 힘들어요. 이 잘 그 입에서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 자,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죠. 자, 오늘은 말이죠. 사건 사고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쉬워요. 공부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 주제는 사건 사고. 사실 사건 사고가 많으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표현은 우리가 또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서 공부하죠.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예, 에릭 씨와 그 메이 씨의 대화인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는 거죠? 네, 글라디 씨. 남자친구가 기타 중인데 여자가 늦었어요.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집에 온 김에 사고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나고 병원 갔다 오는 중이에요. 네. 네, 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다행히 몸은 괜찮아요. 네네네.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혹시 마리아 씨 조금 이렇게 보태실 거 있나요? 에릭 씨는 병원 몸이 괜찮아도 그래도 병원에 가는 김에 검사를 받지 그래요. 그랬어요. 검사를. 그죠? 네. 혹시 모르니까. 예.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랬는데 뭐라고 또 대답을 하던가요? 내일 다시 간대요, 변호사. 아, 내일 다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하면요. 이야기 속에서 메이 씨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에릭 씨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자, 바로 이게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다입니다. 자, 이 처리하다라는 말은요. 일을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다? 보험으로 처리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한 다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걸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뭐 보험 처리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다 한번 해볼까요? 글라디오 씨. 보험으로 처리하다. 네, 마리아 씨. 보험으로 처리하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보험 처리하다. 한번 해볼까요, 글라디오 씨? 보험 처리하다. 네, 보험 처리하다. 자, 마리아 씨도? 보험 처리하다. 네. 혹시 두 분 뭐죠?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났었죠? 교통사고 한 번 났어요. 한 번 났어요? 네, 3년 전에. 3년 전에? 네네. 그때 뭐 누가 크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피디가 다쳤지, 허리가. 아니, 저는 무슨 가족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 그때 같이 일하던 네네. 그 피디가. 네, 다쳤어요. 세상에, 많이 다쳤어요? 허리가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차롱 때문에 거의 없었어. 그냥 차롱 갔다가 다음날 병원 갔어요. 치료받았어요. 일 때문에 바로 병원에도 못 가고. 네네네. 예. 아마 그때도 이 사고 난 거. 네네네. 뭐 이제 뭐 차가 망가졌다든가.
또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간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피디가 보험처를 현차에서 전화했어. 현차도 없고 보험처를 회사 119. 예, 보험회사. 네네. 아, 경찰에도 전화하고. 네네네. 네, 보험회사에도 전화하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으니까. 네네네. 에,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했겠네요. 네네네. 네. 사고가 났었지만 네. 네, 보험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사고 났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어요. 네. 네네.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네. 방금 이제 보험회사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네. 그 보험금이라는 걸 주죠. 들어보셨어요? 보험금 아니에요. 아, 뭐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씨는? 그 병원비 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병원비도 그 보험회사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병원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예.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험금에서 처리가 이제 되는 네. 거죠. 예. 자, 이 보험금이라는 표현, 이 보험금은요,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주는 돈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험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은 지금 보험금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나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사고 말고 예, 예.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운동? 운동. 예, 예, 예. 배드민턴 치다가 예. 어깨가 다쳤어요. 네네. 다쳤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예, 예. 전화하고 병원 연수증? 예, 예. 연수증 갖고 오래요. 네. 글라디우스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건강 네네네. 다쳤을 때 네네네. 그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놨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험금을 받은 거죠. 네네네. 예. 아, 그러네요. 그 저기, 마리아 씨는 혹시 우리, 그런 보험 예.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예. 예, 9개월 때 이제 걷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뭘 잡고 일어날 때, 예. 그때 그 시기 때 우리 집에서 전수기가 있었어요. 정수기. 예.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잠금이 없었어요. 예,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면서 뜨거운 물 나오는데 아~ 이렇게 눌렸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울면서도 고치 못하잖아요. 그 예, 예. 물이 계속 그렇게 뜨거운 물 계속 그렇게 아, 흘렸었어요. 누르면은 네. 그냥 물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네, 많이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도 2주 동안 하고 네. 많이 다쳤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보험금도 병원비도 나오고 네. 그리고 위로금도 나왔었어요. 위로금도 나오고요. 네. 네. 이제 그 위로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보험금이 되는 아, 거죠. 아, 그거 보험금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가 되었을 때 네. 네, 뭐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보험금이 나와서 네. 뭐 다 처리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아이가 다쳤을 때 예. 보험 처리를 했다. 네. 입원비는 네. 그럼 보험 처리를 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아이가 다쳤을 때 예.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네. 보험 처리를 했다. 네. 이렇게. 예. 지금 이거 표현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아까 조금 자신이 없으셨어요. 네. 예. 자, 글라디스 씨가 네. 방금 마리아 씨가 한 표현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 보신다면 애기 다쳤을 때 네? 보험 회사에서 예. 보험 처리를 했어요. 아기 다쳤을 때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예.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처리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더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네네네네.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시면 네. 점점 더 이 한국어가 향상이 될 겁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다, 또 보험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문법입니다. 어떤 문법일까요? 같이 보시죠.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오늘의 문법, 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바로 이 표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울 문법인데요. 는 바람에입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의 원인을 나타내면서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을 합니다. 이유와 이 원인을 말할 때 어서, 니까 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죠. 어서, 니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유와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지만 는 바람에는 보통 자신이 바라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댈 때 자주 사용을 하죠.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예,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요? 글라디스 씨.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네, 좋습니다. 마리아 씨도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네, 자 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어요는 약속 시간이 늦은 원인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는 바람에 공부하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회사에 늦었어요. 밤 늦게까지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회사에 늦었어요. 자, 저렇게 이제 빈칸에 말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밤 늦게까지. 자, 글라디스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밤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아침에 낮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어요. 네. 낮잠은 이제 낮에 자는 거고요. 늦잠을 잤어요. 자죠. 예. 그런데 밤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열심히 책 쓰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책을 쓰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진짠지 아닌지. 자, 우리 마리아 씨, 마리아 씨도 한번 네. 예,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예. 텔레비를 보는 바람에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네, 밤늦게까지 이제 텔레비를 보는 바람에.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네, 텔레비전.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텔레비 이렇게 많이 하시죠? TV. 네. 자, 텔레비전을 보는 바람에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마리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글라디스,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집에 다시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글라디스, 마리아 씨, 우리 끝나고 쇼핑하러 갈래요? 마리아, 미안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글라디스 씨와 이제 마리아 씨의 대화인데요. 자, 글라디스 씨가 먼저 얘기합니다. 마리아 씨, 우리 끝나고 쇼핑하러 갈래요? 미안해요. 어제 친구랑 만나는 바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친구 만나는 바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네. 아, 친구 만나서 돈을 많이 쓰셨군요. 네.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쇼핑할 돈이 네. 없어요. 네.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볼까요? 예.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마리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글라디스,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집에 다시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마리아, 글라디스 씨, 여행 잘 다녀왔어요? 글라디스, 못 갔어요. 자, 마리아 씨가 먼저. 글라디스 씨, 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잘 다녀온 바람에? 자, 뭔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질문이 뭐죠, 질문이? 네. 글라디스 씨,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근데 여행을 지금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다면? 돈이 떨어져 바람에 못 갔어요. 돈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예, 뭐 그렇게 해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뭐 갑자기 뭐, 배탈이 나는 바람에. 배탈이 나다. 이거 뭔지 아시죠? 배탈이 나요. 배 아팠을 때? 배가 아프죠. 네. 배탈이 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여행을 못 갔어요. 네. 마리아 씨, 하나만 더 해보신다면?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 갔어요. 네. 뭐뭐 하는 바람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어 쉬어요 못 봤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찍 일어나시고요. 네.